제일 잘못된 접근은 에너지 민족주의 같은 거. 그러니까 에너지 민족주의. 네. 모든 에너지를 네.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서 네.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가 터를 잡으실 때부터 네. 우리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냉철하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네.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네. 냉철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다 할 순 없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빠입니다. 저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소에 관한 이야기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소 도입해야 되는데 상당량을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 2045년 정도가 되면 그나마 좀 기존의 연원료를 대체할 만한 가격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 여기에 조건은 보조금이 없을 경우에 그럴 것이다. 보조금 있으면 좀 더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수소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이라는 과제 때문에 이제 수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근데 수소를 막 도입하고 할 때 온실가스가 엄청 배출되더라 하면 또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배출량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가장 저렴한 거는 이제 호주에서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이걸 LNG선을 타고 데려와서 이걸 전기차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저렴하다. 암모니아를 그대로 쓸 경우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배출량이 가장 적게 들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경로랑 되게 유사한데요. 네네. 그게 중간에 LNG 추진 선박을 암모니아 추진 선박 혹은 또 다른 무탄소 추진 선박으로 바꿀 때 가장 배출량도 적어집니다. 네. 다만 그렇게 되면은 해상 운송을 하는 배의 가격이 비싸져요. 배의 연료가 비싸지고 암모니아 선박 자체가 LNG 네. 추진선보다 가격이 비싸고 암모니아로 연료를 떼야 되잖아요. 네. 암모니아가 비싼데 암모니아를 네. 비싼 걸 또 쓰니까 네네네. 비싼 거죠. 아. 혹은 뭐 메탄올 선박 이런 네. 것도 가능한데 네. 다 이제 연료가 비싼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또 수소로 바꾸면 그때도 온실가스가 또 배출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암모니아가 네. NH3잖아요. 네. 수소는 H2잖아요. 네네네. 그럼 결국 N과 H를 떼내면 되니까 네. 여기 탄소가 들어가진 않아요. 다만 문제는 NH3를 H2로 바꾸는 그 과정에 또 에너지를 쓴다.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화석연료다. 그럼 거기서 CO2가 나와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단위 배출량이 또 늘어날 수 있게 되는. 이제 우리가 막 그린 수소를 써야 된다라고 할 때 그린 수소는 그거 정도 다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좀 애매합니다. 아. 그래서 청정수소 인증제라고 해서 등급을 나누고 있고. 네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출량이 총 얼마나 잡히는지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등급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운반을 하는데 해상에서는 LNG 추진 선박으로 와서 암모니아 형태로 바꾸는 과정도 또 화석연료로 바꾸고 다시 수소로 바꿀 때도 화석연료를 쓰고 하면 이게 완전한 그린 수소인가? 이건 아니죠. 그럼 이제 그거는 청정수소 등급 어딘가 있겠죠. 아, 네. 그 등급은 뭐 어디 글로벌한 등급이에요? 우리나라 등급이? 이제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막 만들고 논쟁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뭐 아직 국제 표준이라고 나온 건 있지만 그게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지는 또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먼 거리로 해상 운송을 해야 되는 국가랑 네. 옆 국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국가의 등급은 달라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고민들이 지금은 좀 선도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막 글로벌 표준을 막 주도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좀 전에도 이제 아까 뭐 LNG 선박 우리가 얘기를 자꾸 하는데 LNG 선박 일단 더 싸게 먹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암모니아 선보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온실가스 배출 면에서는 당연히 LNG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좀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 어떻게 풀긴 풀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이슈 페이퍼를 쓰면서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저자로 분석을 한 네. 저희 켄텍의 학생 연구원을 제가 객원 연구원으로 모셔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네. 그 학생도 항상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가격만 얘기하면 배출량이 별로 안 줄어드는데 이게 맞을까요,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저 혼자도 뭐가 옳은 방향일까 일단 고민을 하는데 뭐가 하나 빠졌더라고요. 결국 해상 운송에 대한 배출량을 어떻게 프라이싱하는가. 해상에서의 탄소 가격이 지금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국제해사기구, 네,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상에서 통용될 수 있는 탄소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네. 그래서 굉장히 센 탄소 비용을 때려버리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분석도 사실 해놨는데.
톤당 200달러 이상 때려버리면 혁신적인 무탄소 기술들로만 밸류체인을 구성하게 되는 결과도 나오더라고요. 톤당 200달러요? 네. 너무 높죠? 네. 네. 굉장히 비싼데요? 그래서 먼 미래라고. 기사로는 2025년, 6년 뭐 이 정도에 뭔가 얘기가 나올 것처럼 있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미국이 얼마나 여기서 또 입김을 미세는지 모르겠는데 또 입김이 세겠죠. 네, 네. 근데 또 트럼프 당선되고 해서 또 논의가 기지부진 이렇게 또 한 4년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운사의 그 인터레스트가 굉장히 긴밀한 분야인 것 같고요. 네. 배를 건조하는 회사들도 몇 개 안 남았잖아요. 네, 네, 네.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 정도. 근데 이 회사들이 주력 상품은 LNG 추진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탄소 선박이 더 경제적이도록 회사 기구가 막 혼자 탄소 비용 엄청 세게 때린다라고 하면 다 죽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아무도 회피하지 않은. 배를 만드는 사람도 어렵고 배를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도 비용이 올라가고 그럼 이게 다 결국에는 모든 물류 비용을 올릴 것이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해상 운송에서의 탄소 비용이 지금은 다 빠져있다. 네. 네, 이게 하나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그 이 상충되는 문제를 푸는 거. 이게 정석적인 해법이죠. 네, 예를 들어 수전의 효율을 높인다. 그러면은 단위 에너지당 더 많은 수소를 생산하니까 비용이 낮아질 거고 그다음에 암모니아를 크래킹하는 효율을 높인다. 그리고 수소를 운반하는 걸 대형화한다. 등등의 기술 혁신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을 만들다 보면 이제 기술 혁신 포인트가 보여요.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가 1 바뀌면 결과가 오 얘는 많이 바뀌네. 그러면 이 기술 혁신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R&D 전략도 사실 이 페이퍼의 기저에는 같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기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궁금했어요. 그 보고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치 사슬을 쭉 열거를 해놓고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분석을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제일 별거 아닌 게 저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장해놓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특히 배출 부문에 있어서 이 저장 기간이 6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면 3배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배출량이 16배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건가? 이게 저희가 청구문헌을 통해서 모델링한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구체적인 수치보다도 그 의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저장을 우리는 좀 심도 있게 바라봤느냐. 결국에는 수소라는 인프라의 핵심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 네. 특징. 뭐냐면 전기는 저장이 안 되잖아요. 네. 저장이 굉장히 비싸고 그러다 네. 보니까 실시간으로 수요 공급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정도가 중요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석유나 가스가 굉장히 용이한 부분은 저장이 쉽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에는 전력의 보완제 혹은 전력의 경쟁제가 되려면 전력이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프라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무탄소일 수 있는 거는 수소밖에 없고 그럼 수소는 저장을 잘 활용하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전력의 관점에서 수소를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수소는 본질적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계속 기화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액화 상태로 저장을 해놓으면 기화를 날아가요. 날아가면 이 탱크 안에 가스가 차기 때문에 이 가스를 계속 빼줘야 돼요. 위험하니까. 네. 결국 그게 전체적으로 다 비용이 로스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이 비용이 증가하는 그 변곡점 같은 포인트는 어디인가? 이런 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장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장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적당한 저장을 하는 그런 인프라들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일부 나왔었고 네. 또 다른 포인트에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소를 주로 장기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건 아니다. 수소는 대형 저장 수단이지 장기는 아니다. 대형이랑 장기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기화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네. 그 자체적인 기화로 인한 손실 때문에 장기로 가면 확실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네. 그러면 적절한 수소 사용처에서 어떤 패턴과 어떤 타임라인으로 수소를 쓰는지를 보고 적절한 위치에 수소의 저장 사이트를 만들고 그 변환하는 시점과 이런 걸 다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전체 인프라를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게 사실 핵심 메시지인 거죠. 네. 네, 그 저장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군요. 저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군요.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단계 단계별로 여러 가지 기술도 들어가고 거기에 딸린 산업들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그린 수소를 해외 도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 우리가 천연자원 한 번도 풍족해서 막 써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뭐 석회암 정도 말고는 사실 우리나라에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원유를 들여와서 정유를 하고 그걸로 뭐 석유화학까지 일구고 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뭔가 이 수소도 우리가 비록 그린 수소를 해외에서 도입 할지언정 이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뭐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영역 이런 게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걸 할 때 좀 생각을 유연하게 사고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제일 잘못된 접근은 에너지 민족주의 같은 거. 그러니까 에너지 민족주의. 네. 모든 에너지를 네.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서 네.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애초에 단군 할아버지 터를 잡으실 때부터 네. 우리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냉철하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네. 우리가 뭘 그 먹을거리로 삼을 거냐를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린 수소를 많이 생산해서 팔겠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겠죠. 혹은 우리가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100% 우리가 다 생산을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것.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운반하는 과정에 수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정말 어려운 기술들이고 우리나라만 잘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박 같은 거. 배 만드는 거. 그러면은 이 밸류체인 안에 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다 점유하고 이걸 가지고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수소 그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저는 많은 오류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 밸류체인 전체를 보고 밸류체인에 있는 요소 기술들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트랙레코드를 계속 쌓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비싸도 그래서 국내 수소를 조금 양산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해외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호주 땅을 산다. 네, 호주 땅을 사거나 네. 혹은 뭐 협력을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지분이 50% 들어간 회사가 생산한 수소를 가져온다. 일본이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죠. 일본의 상사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네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수소 시대에는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접근. 그러니까 냉철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생산 쪽에는 우리가 경쟁력이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뒷단이다. 배, 크래킹 뭐 이런 것, 저장 이런 기술들. 이게 하나하나가 막 엄청 대박의 기술들은 아닐 수 있어도 네. 이거 이 밸류체인 전체를 우리가 점유하면 이게 결국 에너지 안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에 관해서 저희 보고서 더 관심이 간다 혹은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저희 공지에 나와 있는 그 링크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뭐 준비 중인 차기 수소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형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네. 모든 변환 단계부터 운송 단계를 다 공식으로 만들어서 네. 모델을 만들었어요. 모델이 있으면 좋은 거는 뭔가를 바꾸면 결과가 그때그때 달라진다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원하시면 저희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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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한 거는 넥스트가 처음인 거예요, 국내에서? 비슷한 연구들이 좀 있는데 네. 저희처럼 모든 단계를 다 나오르는. 세밀하게 본 거는 저희가 처음인 거라고 제가 아는 한 그렇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분석의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좀 쓸데없이 심도 있게 한 것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인사이트를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네.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